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과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정도에 요나서 1장 1절 2절과 또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한 장 넘기셔서요.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등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등불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능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공룡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주의를 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등불을 내가 아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하루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참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저 활짝 웃으시면서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사들은 우리가 특별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가사 말이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런 가사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굉장히 애창할 거예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면 참 그 훈훈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 김어거리, 나 환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창녀들, 세리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자기 가까이 계시게 가까이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항상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의인을 또 악인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이방인 혹은 유대인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참하기 쉽다는 사실도 이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죠. 요나가 그런 오해를 한 사람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을 쳐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강대국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주변 국가들이 불안해할 만큼 힘을 계속 늘려가는 국력을 늘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서는 성은 뭐 국제 도시나 다름이 없을 만큼 명성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고 그 도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니 너는 가서 건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요나는 몹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쾌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만 내가 택했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다만 너희들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니느웨입니까? 왜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멸망할까 참 안쓰러워서 자기를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이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몹시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어느 도시든지 가서 그 도시를 정복하고 나면 사람들을 살려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대 동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나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악독한 성이다. 그리고 나훔서 3장 1절에 가면 니느웨를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성이다. 피가 막 끊임없이 흘러요. 무죄한 자의 피가 밤이고 낮이고 흘러요. 그래서 늑탈이 심하고 포악이 심한 도성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요. 근대에 들어와서 발굴된 아수르의 기념비에 기록된 글들을 보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아수르 군대가 진격을 해서 들어가면 일단 정복을 당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입을 벌리고 혀를 잡고 혀를 뽑았다고 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는 사람을 끌어다가 사지를 그 말뚝에다 벌려서 매놓고는 비수를 가지고 살점을 뜯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기록들이 기념비에 남아있어요. 그만큼 잔인한 백성이라면.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니느웨입니까? 그렇게 잔혹한 백성이 뭐가 하나님 눈에 들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나가 또 참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사람들의 악을 보고 막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다가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빌기만 하면 금방 화가 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놈아 입 닥쳐 하고는 전혀 반응을 안 보이면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마음 바꾸실 거라는 걸 요나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만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여러분 가보면 요나가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누에로 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막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하고 뭐 배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여튼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트집을 잡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니누에 가라고 할 때 내가 왜 자꾸 주저하고 피하고 나중엔 도망까지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님은 뭐합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잖아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격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불편했고 혼란에 빠졌고 참 나중에는 도망까지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코가 깨어가지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막 다니면서 외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참 그것이 요나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 입으로는 할 수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 갖고 있었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망해라. 망해 없어져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좀 손 좀 봐야 될 사람이에요. 교육 좀 시켜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가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온 땅이 막 회개하느라고 야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요나야 봤지? 내가 이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어. 그 말씀을 하는 걸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리고는 저 니느웨 성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엮어가지고 무슨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는 앉아가지고 성을 내려다보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구경 좀 하자 하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 아수르 지방은 열대성 기후입니다. 대낮 되면은 뭐 혹독한 더위가 사람을 괴롭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나는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것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 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으니 그 뜨끈뜨끈한 배 속에서 살다가 나왔으니 몸에 있는 털은 다 쑥쑥 다 빠졌겠죠. 뜨거운 물에 닭을 다 집어넣으면 털이 다 빠지듯이 아마 다 빠져버리고 대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가 비칠 때 뜨거웠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막 뜨거운 바람 막 그죠? 뜨거운 햇살을 그냥 그에게 막 집중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막 혼비해가지고 막 나 죽겠다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 초막 옆에 박능쿨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초막을 꽉 덮어서 그늘을 지게 했어요. 요나가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린애처럼 좋아합니다.
하룻밤도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잘라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돋으니까 박넝쿨이 전부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놓고 요나가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요나는 나 죽겠다는 소리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말끝마다 나 죽겠다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 죽겠다는 소리 잘하는 사람은 전부 요나하고 닮은 데가 있습니다. 나 죽겠다고 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놓고 참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키우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끼느냐? 내가 이 박넝쿨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느냐? 그것이 말라버리니까 네가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하느냐? 자, 그렇다면 보라!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앞뒤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어린애만 해도 12만 명이 된다. 게다가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너는 내가 니누에로 가라고 할 때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괴로워했지만은 보라, 이 성에는 내가 아끼는 영혼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 이 영혼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너는 박넝쿨을 놓고도 그렇게 아까워 야단인데 나는 이 니누에 성의 백성들을 놓고 아까워 안 하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못을 놈아! 하고 막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호통맞은 이야기는 전혀 안 써놨잖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호통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요나의 조금 잘못된 기지를 놓고 요나의 심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나의 심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니누에는 절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다. 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자,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돼. 하,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은근히 갖고 사람을 보는 이런 심보. 이게 요나에게서 전염된 심보라 말이에요. 이런 심보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고 이런 심보를 예수님이 비유로 든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마다들이 똑같은 심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보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인간 취급받기가 어려운 불량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은근히 아, 저렇게 사람이 악질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너무 신분도 낮고 천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걸어도 그저 인사만 하지 깊이 사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덜 받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혹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향수를 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도덕의 살충제를 뿌리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사랑의 향수, 하나님의 자비의 향수를 물씬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도덕군자의 눈을 가지고 살충제를 뿌리듯이 아, 세상은 말세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는 고개를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요나의 심보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와 같은 심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너무 가슴 아프게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지존파 기억하시죠? 인간입니까? 마귀죠. 마귀의 화신이죠. 테레비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지존파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교회가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싹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것들을 전도해. 그런 인간들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한다고 하는 생각이 문득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생각이었어요. 한순간이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전도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목사에게도 있다면 평신도 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요나의 심보가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아직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의식 중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목록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중에 적은 목록집이요. 거기에 보면 아,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찾아가 전도해야지. 아, 어떤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 하나 전도하면 대단할 거야. 아,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인간 좋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아, 그런 사람 만나면 항상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사람 구원받도록 해야지. 우리가 찾아가고 싶고 호감을 갖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목록집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아. 내 신분을 봐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괜히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더 골치 아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찾아가기 싫은 사람들, 또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내 마음에 있어요. 목록집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나의 심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까? 그분 앞에는 인간은 똑같아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니느웨 사람도 사랑했어요. 의인도 사랑했어요. 반면에 창녀들도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골라 잡아서 전도하고 골라 잡아서 만나자는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만 소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달진 곳에 인생을 거지처럼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합니다. 니느웨 사람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열 번 만나도 마음이 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요나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자비, 이 위대한 긍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는 절정을 이룹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크신 자비하심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놈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죄 용서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난가주 대학 교수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의 책은 여러분이 뭐 어느 것이든지 사보셔도 됩니다. 참 은혜스러운 책들인데요. 그 가운데서 그가 이런 말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뒤틀린 자도 복이 있나니, 복이 흉한 자도 복이 있나니, 기형으로 생긴 자도 복이 있나니, 비만증에 걸린 자도 복이 있나니, 난쟁이도 복이 있나니, 헛소리치는 자도 복이 있나니, 대머리도 복이 있나니, 뚱보도 복이 있나니, 늙은이도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를 받을 주인공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제쳐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계시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빈자, 사기꾼, 미혼모, 성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감염자, 동성연애자, 말기암환자, 전과자, 파산당환자, 날마다 치사되는 개를 키우는 불편한 이웃, 술에 만취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비행기의 역좌석의 손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만나기가 좀 거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보다 못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요. 그 사람들까지 사랑받을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눈높이를 낮추고 좀 더 이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세요. 심하게 망가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하게 망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생각하고 계세요. 니느웨 백성이 정말로 이제는 극한 상황에 치달을 정도로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 VIP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불량품과 같은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VIP로 대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분관리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 만들어낸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역삼각형 피라미드라는 말입니다. 역삼각형 피라미드. 이거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불과 뭐 1, 20년 전만 해도 기업의 전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삼각형을 안전하게 앉혀놓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바닥은 밑에 있고 그 긴 면은 밑에 있고 날카로운 한 모서리는 저 꼭대기에 있어요. 삼각형을 앉히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꼭대기는 누구냐? 그 꼭대기는 사장이요. 그 꼭대기는 그 회사의 경영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은 뭐냐? 고객이라고 말이요. 고객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아도 됐어요. 상품만 그런 대로 만들어내면 고객은 와서 사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고객이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경영자요, 사장이요. 이게 삼각형을 바로 앉혀놓은 기업 경영의 전략입니다. 구도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라!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으면 피라미드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내려오는 거예요. 사장이요, 경영자요, 회사원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밑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제일 위쪽에 있는 고객을 섬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 우선주의 전략을 오늘날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왕이요. 고객을 섬기고 고객의 구호에 맞게 또 고객의 요구에 맞게 상품 못 만들어내면 그 회사는 살아남지 못해요. 삼각형을 뒤집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목사, 교회 안에 있는 장로, 또 평신도 지도자들은 저 아래쪽에 있는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고객은 누구냐? 아직도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처럼 포악한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 인간답지 못한 사람, 사람이 볼 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아니하는 몹시 망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고객으로 대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1890년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이조 시대의 타락한 귀족들이나 좀 인간답게 살았지. 그 나머지 일반 뭐 백성들이야 선진국에 살다가 온 서양 사람들이 눈에 그건 뭐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편없는 사람들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메리 스크린톤 선교사, 우리 기억합니다. 이화 여대의 설립자죠. 처음에 이화 학당을 설립해놓고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너무나 억눌려 살고 인간 대우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만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앉힌 학생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집에서 기르자니 굶겨 죽일 것 같고 갖다 팔자니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갈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의 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열자가 만연해서 수구문 밖에 버려진 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치료해서 학생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초를 닦은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문을 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답게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나 초라한 우리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세운 왕이 강예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죠. 환자들을 고쳐놓으면 치료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온다는 게 전부 어떤 것이냐 하면 꿩을 잡아 한 마리씩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달걀 메달을 갖다 준다든지 바가지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들고 온다든지 뭐 조금 나은 사람은 산 돼지를 한 마리 끌고 온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자기 치료비를 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병원 그 뭡니까 현관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하고는 하루 종일 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집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얼마나 천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크신 품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참으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터졌어요. 터졌어. 가만히 억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야말로 앞날을 점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달픈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소유한 예수님,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눈을 치켜들고 사람들을 괄시할 정도로 대단해졌습니까? 요나의 심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뭐 그런 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분일수록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지체가 높은 것처럼 살고 행세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마음속에는 요나의 심보가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자기와 비슷비슷한 사람만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사람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사랑의 교회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로 둔갑을 했습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화려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두어야 돼요. 인간의 조건을 넣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지체가 높은 가정이요 이 사람은 좀 천민의 가정이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지금까지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죽일 놈이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아무리 지체가 좋은 높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와 사랑을 덜 받을 자를 은근히 구별하고 있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떠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을 로마에 남겨놓은 채 도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물론 전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의 양떼들에게로 가느니라. 너무나 충격받아서 베드로가 주여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는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주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분은 현관문을 열고 지금 나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번 물어봅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고 너희들이 찾아가지 아니한 이런 양들을 나는 찾아서 가노라.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큰 자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크기로 축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이즈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넓고 큽니다.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죄인들을 다 품으셔도 공간은 남아있는 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셔야 돼요. 그분 앞에는 사랑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시데이라고 하는 분이 참 좋은 말 한마디 했어요.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마음이 안 가죠? 사랑이 안 가죠? 은근히 멸시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사랑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합시다. 119 캠페인을 우리가 벌리고 있고 이제 3주만 지나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놀라운 축제를 우리가 벌리게 됩니다. 해마다 보면은 뭐 적어도 1500명 내지 2500명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고 눈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구별하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다고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도태당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지만은 아직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참 많아요. 꿈쩍 안 해요, 아직도. 관심도 없어요. 물론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렇게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1년 후에는 가슴이 불이 붙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러나 꿈쩍 안 하는 지금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눈물로 보내던 사람이 환희에 차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정신적으로 돌아버릴 정도로 위기를 만난 사람도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깨어지기 직전 지옥과 같은 가정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지옥이 아니요,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으니까 술을 찾고 여자를 찾고 마약을 찾던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한번 체험하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찾던 거 다 버리고 가장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 골라잡아 전도해요? 내 눈으로 깔보고 전도 안 하고 내 눈으로 좀 존경스러우니까 찾아가요? 내 신분으로는 이 정도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하는 아주 고약한 교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골라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자막을 통해 읽으세요. 같이 좀 읽읍시다. 시편 118편 1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또 하나 읽으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다 같이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이해하세요? 세리와 창기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또 하나 마태복음 18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 입었잖아요. 이제 이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만 명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요. 이미 거의 차버렸어요. 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무슨 전도냐 하는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채우자고 전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교회를 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던 목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다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더 이상 공간 없어요?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다가 위탁하면 돼요. 다른 교회 가서 맡기면 돼요. 얼마든지 맡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쩍 안 하고 있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죄가 다른 죄가 있나요? 생명을 경시하는 자가 죄지요. 뭐 죄가 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죄가 또 뭐 특별한 죄가 있나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죄지요. 뭐 무슨 뭐 죄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니느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방치해 두지 말게 하옵소서. 심하게 망가져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초청해서 이번 대각성 전도집회 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